파일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. 저장을 서식. 네,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커뮤니티를 만드셨습니다. 카페를 만드셨어요. 그럼 파일 첨부해서 여기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자동 시동되는 영역이 있어요. 태그 한 줄에, 한 줄의 태그가 있는데, 그거 쓰시면, 얘들아, 선생님이 낭독한 서시랑 즐감하세요. 즐겁게 감상하세요. 즐감. 그죠? 그리고 선생님께서, 우리가 교사가 먼저 물 베개를 돼요. 아시겠죠? 이해하시죠? 제 말씀 이해하시죠? 선생님이 먼저 물 베개야. 선생님이 먼저 물 베개면 애들이 전부 용감하게, 아니, 저거 먼저 다 잘한다. 그리고 애들이 쭉, 공세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올립니다.